자, 제가 관상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목구비를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의 전반적인 외모, 형태를 보시지 말고 처음 딱 봤을 때의 그 느낌. 사람의 선악유무는요, 눈동자와 눈빛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눈빛은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강한 기운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사진이지만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한 기는 허한 기라고 볼 수 있지만 강한 것이 지나치면 그게 살기가 되고 그 살기가 더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분의 눈빛도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분을 딱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문제 많습니다. 이 양반 진짜 문제 많아요. 이분 얼굴을 보게 되면 수염에 머리카락에 근데 가장 특징적인 얼굴을 보게 되면 이마부터 봤을 때 이마가 초년운입니다. 초년운. 부모덕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덕이 부족하죠. 이마로 봤을 때는 부모덕이 부족합니다. 좌우에 눈썹은 하수를 했죠. 내려갔죠. 그러나 눈동자와 이 눈썹의 간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목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명성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운세 상황이 어떻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 귀의 철색과 이마와 인당과 코 준두를 보게 되면 혈색이 좋아요. 지금 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지금 현재의 운세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뭐 52년생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 만약에 52년생이 맞다면 70세 정도? 70세 조금 넘었죠? 예. 자기 자신이 운이 있으니까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가늘고 긴 눈썹은 깊고 수려한 맛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잘 됐느냐 잘못되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눈동자의 눈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눈빛이 맑고 깨끗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아닙니다. 탁해요. 그리고 입술도 굉장히 얇아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입을 살짝 벌리고 있지만 입술이 얇죠. 이 콧수염과 아래 턱수염에 의해서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윗입술도 제가 볼 때는 두텁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굵기가 있어야 좋은 입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얼굴의 형상을 놓고 봤을 때는 인정이 없다고 봐야죠. 부족합니다. 왜요? 입술의 두께가 너무 얇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차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광골이 좌우에서 코를 잘 받쳐주고 있느냐? 부족합니다. 좌우 광대, 이 광골은 이 코를 보좌를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의 양옆을 호위하고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자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에게 큰 힘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의 중심에 있는 이 코를 잘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코가 잘 뻗은 것 같죠? 그러나 코끝은 내려왔고 콧구멍은 다 보입니다. 수염이 잘 내려와 있지만 어찌 됐든 이 코는 들창코입니다. 들창코는 어때요? 재물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왜요? 코는 재물이 드나드는 통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난대정이, 콧구멍 좌우에 이 두 개의 콧구멍은 난대정이라고 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난대정이가 호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재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코가 들창코이면서 좌우에 광대 이 광골이 코를 받쳐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운이 좁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이 운때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장수는 하실 겁니다. 귀를 봐도 그렇고 코를 봐도 그렇고 턱을 봐도 그렇고 장수는 하실 거예요. 그러나 결코
사람들을 위하는 지도자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 알기를 우습게 알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실수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충격을 저는 받았는데 이것을 참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에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은 악마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따위 말을 하면서 한 종교의 지도자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외모를 지녔다라고 해도 말과 행동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숨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목숨은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악마 중에 사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꼭 빙자해요. 재수없게. 왜 사람이 죽는데 하늘이 기회를 자꾸 주신다는 소리를 왜 하고 자빠져 있냐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스승입니까? 에?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금의 시기가 지나가면은요 분명히 운세는 꺾어지십니다. 이분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